자, 그렇다면, 삼법인이라는 것과 삼특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번역을 누가 잘했을까요? 뜨리, 라카나. 라카나. 이것을 글자 그대로 말하면 특상이 맞아요. 그러면은 삼법인은 번역을 잘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글자 그대로는 특상이지만 그 불교가 일어났을 때 부처님이 가시자마자 부처님의 제자들은 뭐가 됐어요? 고화가 됐어요. 보호를 이제 지금까지 부처님이 다 해서 그래가지고 이교도들을 부처님의 신통력과 능력과 가지가지 방편으로 오른쪽 땅에 때리고 왼쪽 땅에 때리고 무화를 치고 해가지고 다 아주 각각 교묘한 방편으로 이겨냈는데 부처님이 딱 가시자마자 근본적으로 외도들이 업의 인과와 과보에 대해서 지금 무화라면 누가 과보를 받는가? 과보를 받는 자가 없다면 너희들은 선행을 해야 될 이유도 악행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없지 않는가? 라고 논리적으로 육파철학들이 전후 좌우에서 사방으로 공격을 해놓는데 테라바다 승려들은 조금 그 뭐라 할까 편안한 그 삼매주의야. 그래서 그까지가 싸워봤자 뭐해 하고서는 조용한 데 가서 싸우고 나갔다. 이 공부만 하는데 그것을 그 장자로서의 그 자부심을 느끼고 그 공격을 받아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설일체 유부예요. 그래서 설일체 유부하고 육파철학하고 그 공격과 대응이 굉장히 심해요. 무화인데 어떻게 무엇이 윤회를 하느냐? 법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이 상속하면서 윤회를 한다. 그래서 법 실제론이 거기에서부터 무엇 때문에 무화라는 것을 디펜스 보호하기 위해서 법실제론을 얘기했다가 나중에 후배인 용수버섯한테 뺨대기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이스를 지금. 근데 나는 이제 이 자체적으로 공부했으니까 나는 심정적으로 설치유가 이것밖에는 그 당시에 외도들을 그 대항하는데 논리적으로는 방법이 없었겠다. 나는 심정적으로 굉장히 이해를 해. 근데 용수버섯은 본질적인 입장에서 이제 근본을, 무화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하게 이제 설치부를 법무화가 안 됐다라고 이제 공격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불교와 비불교들의 싸움은 굉장히 심해요. 자, 이런 반응 속에서 육파철학하고 불교하고 비슷한 요소가 담아나요. 거기에도 고진명도가 있고, 거쪽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굉장히 많대요. 여기에서 불교와 비불교를 정립을 딱 해야 될 필요가 생겼고 이 세 가지가 이것이 없으면 불교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고와 무화를 강조해서 딱 이것은 불교다 라고 법인이라고 했다는 것을 요걸 번역한 스님들은 이 시대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게 법인이라는 뜻이 없는데 그렇게 번역한 나는 굉장히 의역을 굉장히 탁월하게 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특상이라는 말을 잘 그렇게 쓰지 않아요. 법인이라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한문을 번역한 사람들의 실력이 보통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래서 번역을 조금 틀린 것 같지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깊이 있게 한 경우도, 물론 틀린 것도 가끔가다 보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생각했지만 법인이라는 용어를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괜찮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뭐 아까 스님 뭐 질문 있었나요? 흔히 이제 불교를 일체 계보로 하기 때문에 아까 용수님께서 그 이제 결국은 불교 학문주의 아니냐 그런 이제 학문적 그 단어의 선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는 일을 그 고고 행고에서 그 즐거운 다음에 반드시 아무리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내는 그 고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계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계보라기보다는 그 귀고라든지 결고라든지 끝에는 고가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계보라고 보다는 원어에도 그런 뜻이 없고
그것은 조금 너무 이제 확장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런 고민은 굉장히 건전해요. 그런 고민은 굉장히 건전한데, 지금 내가 굉장히 중요한 그 거기에 관련된 뭔가를 지금 얘기하려다가 지우개 지우다가 지금 뭐 잊어버렸고 굉장히 그 연결된 중요한 것은 이제 누가 이걸 끈을 잡아낼 수 있을까? 지금 방금 이 전에 뭔가 한 얘기하고 연결돼서 좀 다른 얘기인데요. 연결 현상에, 저한테는 좀 연결 현상에 있는 의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랬을 때 어쨌든 무상과 무하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고요. 그런데 또 초기 경전에서 보면 아까 스님이 얘기했듯이 수없이 반복되는 관용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것인가, 영원하지 않는 것인가? 자, 열반에 든 사람에게 무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상이? 네. 열반에 든 사람의 마음에는 무상을 받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무상도 빠져야 돼. 예. 열반에 든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이 무상하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열반에 든 그 아라한의 네. 그 마음에는, 이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 마음에는 무상이 있어. 아, 그런 개념조차. 생멸이 없어. 그거는 생멸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무상도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예. 열반에 예. 이제 뭐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저기 생각하는 것은 아까 그거 그 열반경에 예. 그 상나가정 그거 괜히 그 들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 찢어가지고 학장선생님 혼내달라고 할까 봐서 그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상나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무와 무와의 뜻이 뭘까요? 아가 없다는 걸까요? 고정된 실체.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격이 있게 격이 없게 그 격이 있게 약간 선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이 무는 유무의 무가 아니에요. 열반에 그 경험한 사람은 상대성을 초월했어요. 상대를 뛰어넘었어. 생멸을 뛰어넘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를 얘기하면 그러면 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상대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를 초월한 무예요. 절대적인 무. 근데 이게 이제 절대적인 무냐? 라고 얘기하면 이제 서양 철학자들하고 이제 또 대론이 있거든요. 그 절대적인 무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이데거예요. 하이데거가 이제 절대적인 무를 얘기하는데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 유무를 초월한 무는 그 절대적인 무하고는 달라요. 내가 그 논문을 쓴 것이 뭐 서양 철학의 발달사와 함께 이 유와 무와 열반에 대해서 비교한 논문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정말 원한다면 내가 한번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그러면 열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이 관문을 한번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열반을 개념적으로 분명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해서 유무를 초월한 무예요. 그래서 자 아란의 심정으로 이제 가보자고요. 아란의 심정으로 가보면은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무상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무화가 있는데 아라한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부정하다 깨끗하다는 그런 상대성을 그 다음에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상대성을 무상하다 영원이라는 상대성을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무화라고 얘기하는 거나 그런 의미에서 진화라고 얘기하는 거나 그런 것은 이제 이 세계에서는 그런 그 맥락을 이해한다면 동일한 것이 돼요. 다시 말해서 무화라고 해도 안 맞고 진화라고 해도 안 맞아요. 다시 말해서 그 맥락을 이해한다면 무화라고 해도 맞고 진화라고 해도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열반경에서 말하는 것은 열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열반의 상태에서
생러가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열반의 상태를 생러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을 벗어났기 때문에 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낙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낙이 아니에요. 우리 빨리에도 뭐라고 뭐가 있냐면 니빠나 니빠나 빠라마다 숙함.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어기니까 외워두세요. 니빠나 빠라마다 숙함.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지복이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숙하라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대적인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생멸한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청에 빠져있을 때 대상이 없이 일어나는,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을 때 오는 그 고요함, 그 평온함에 일반 세간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일반 세간의 고통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수승하고 너무나 뛰어나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자유의 그런 상태가 있는데, 언어로 표현하니까 그냥 숙함이라고, 말하마 최상의 지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열반경에서 말하는 상락아정할 때 그 락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최상의 지복의 상태, 그런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오는 정신적인 프리덤에서 오는 그런 지복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반의 그 퓨어한 순수한 상태가 이 세상에서 오는 어떠한 그런 즐거움에 비해서도 뛰어나다고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이런 뭐라고 할까, 그 내가 아닌 것들로부터 완전히 속박이 풀렸기 때문에 짐짓 이름하여서 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의 맥락을 이해해야 되지. 그리고 열반의 상태, 아라한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의 심정을 표현할 때 단순한 어로로 이해해버리면은 그러면 오류에 빠진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가 이제 첫 번째 무아라고 하는 것은 유무를 초월한 무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유무를 초월한 진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열반경에서 상락아정이기 때문에 이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무상, 고, 부정, 무아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고 있고 알아 안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속된 세계에 대해서 그런 이치를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그 열반에 든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 일일 일 없죠. 그럼 세관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여기 상락아정을 이해하고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출세관법의 상락아정을 이렇게 봐야 되나요? 상락아정은 아라한 이상의 그 해탈과 열반의 상태를 그렇게 얘기한다면, 무상고 부정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라한 해탈 이루기 전에 있는 모든 법의 상태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선생님, 유무를 초월한 무가 되고 유무와 따르지 않는 유무는 그냥 나무 상관없이 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건가요? 자,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화 한번 지켜볼까요? 그러니까 유무를 떠난 이제 무아가 되고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마음 자유로움이 일어나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는. 오케이. 유무는 늘 잡았어요.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는지. 자, 행위. 아라함도 본부도 행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행위가 있어요. 행위를 일으킬 때는 의도가 있어야 행위를 일으킬까요? 없어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의도가 있다면 아라함의 행위하고 중생들의 행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다음에 그 의도가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과보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지금 질문이에요. 자, 행위를 빨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끼리야, 산스크리트어로는
끌이야 라고 그렇게 여기서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끌이야. 그다음 앞길이야는 이제 행위하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끌이야. 이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아라한의 끌이야가 있고 그 다음에 중생들의 끌이야 행위가 있어요. 아라한의 끌이야에는 과부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생들의 행위에는 과부가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아라한에게는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의 행위는 과부가 없다라고 하고 탐진치 삼독에 있는 그런 행위는 그것은 과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스님 질문에 어느 대답이 됐는가요? 그러니까 유무를 초월해도요. 유무를 초월해도 자 그걸 구체화시켜서 탐진치 삼독을 여인 아라한이 유무를 초월한 상태에서 행위를 한다면 과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탐진치 삼독이 열거졌으나 아직 아라한을 그 이루지 못한 사람이 그 유무를 이치로는 이해했는데 이사무예가 완전히 되지 않았어. 그래서 사에 있어서 가끔가다 탐심과 진심이 이치로는 막 그냥 말할 때는 막 해박해서 공돌이에 그 다음에 무탐무친 무치에 걸림이 없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좀 찔러보면은 화를 불어내거나 아니면은 막 그냥 뭘 탐심이 있거나 그렇다면 이치로는 그 무예가 되었는데 이사무예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정도에는 아직 과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유무를 초월한 것이 2와 4가 완전히 된 아라한에게는 과부가 없지만 2치는 있고 4가 따라주셨는 그러니 이제 성자에게는 아직 과부가 있고 그 다음에 2치마저도 그걸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과부가 극심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탐진치를 제거한 그 법에 대한 그 과부가 없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론적인 문제고 실제적인 그 실생활에서 제가 본다면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그 뉴스에 나온 가실치사라든지 가실방화 그러니까 아란이라도 그 어떤 실생활에서 본인이 탐지치를 제거한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서 어떤 불이라든지 어떤 과실이 생기면 예, 그런 과보는 어떻게 해석해 주십니까? Very good.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의도적인 그 범죄와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죄를 저지르는 차를 쳐가지고 사람 죽었어.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저쪽이 막 갑자기 태어나서 했지만 어쨌든 살인은 아무리 아라한이라도 살인은 살인이에요. 자 여기에서 과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세에 과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금생에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아라한도 금생에 과부를 받아요. 어떤 것을 실수하거나 어떤 저기를 하게 되면은 금생에 과부를 받고 그 다음에 생명을 실수로 죽게 되면은 몸이 아프다든지 금생에 다 받아버려요. 금생에 다 받아들이는데 내생에 받잖아. 왜냐면은 아라한의 슬로건이 뭐냐면은 나는 이제 해탈했다. 이제 다시는 후유를 받지 않는다. 다음 생을 받지 않는 것이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실수를 하거나 죄를 저지르면은 금생에 곱배기로 다 받아버려요. 그러나 다음 생까지는 가지 않아요. 양심이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은 남들은 뭐 어때?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조그만 실수해도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그 사람은 그 생에서 그 순간에 다 과부를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괴로움으로써. 그러면 황불리 마라 같은 경우는 아란이 됐는데 자기가 수행하기 전에 받았던 그 과부는 황불리 마라가 그 맞아 죽음으로써 그렇지. 과부를 받았습니다. 이 생에서. 그러면 아란이 됐기 때문에 근데 아란이 된 시점과 그 이후로 나눠졌을 때 만약에 아란이 됐을 때 그 전에 있었던 과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같이 아란에 있을 때 그 전에 과보는
그대로 남아가지고 앞으로 살면서 다 받아야지 사는 동안. 네, 그 받는데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아라인이 됐을 때 그 이전에 지었던 수행하기 전에 지었던 갑옷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까? 이 내생으로 내생으로는 안 가지만 금생에 그 갑옷은 다 받아야 됐지. 마치 차가 300km의 시속으로 달리다가 급정거를 했어. 정거를 했으니까 거기서 쫙 멈추는가요? 급정거를 했어도 이 저기만큼 쫙 굴러가야 돼. 굴러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딱 멈추는 것처럼 자기 지금 과보는 금생에 이제 다 이제 해결을 이제 하게 되죠. 좋아요. 중요한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충 오늘의 수업은 이 정도로 네, 그리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화두가 되어서 그것을 스스로 터득을 해야만이 참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주교제는 제가 매주마다 프린트물이 나갈 것이고 부교제를 두 권만 일단 얘기하는데 강 목수님의 초기 불교 이해 책이 부교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나나딜력과의 고향들의 붓다의 말씀 그것이 두 권이 부교자가 되도록 하겠어요. 붓다의 말씀, 고요한 절이에서 나온 붓다의 말씀, 초기 불전 연구원의 초기 불교 이해, 이 두 권이 부교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인쇄소에 들어가 있는데 두 권의 교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는 왕초보 빨리, 또 하나는 왕초보 산스크리트 두 권의 교재가 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산스크리트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우리 그 1학년들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얘기하면은 재밌다고 그래. 따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강의 시간에 그냥 듣기만 해. 듣고서 하나하나씩 쓰고 그리고 이제 귀에 이제 이거 5번, 10번씩 읽다 보니까 이제는 들으면 재미가 있대. 그러니까 만약에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법의 내용은 이제 해야 되죠. 빨리는 선택이에요. 빨리나 산스크리트는. 하고 싶으면 하면 더 유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약간 무슨 공지사항.